동두천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4월 12일 노인 전문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파워리더스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. 파워리더스 봉사단은 2014년 4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총 5개 분야로 조직된 노인 전문 자원봉사단이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,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. 이날 발대식은 공연 봉사단인 음사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2018년 주요 활동 내용 및 봉사단별 소개, 감사장 및 임명장 수여, 자원봉사 선포식 선언 후 자원봉사 기본 교육, 우수 자원봉사자 소감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. 또한 발대식 이후에는 동두천시 종합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노인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소양 교육이 진행됐습니다. 손용민 관장은 복지관의 다양한 영역에서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이번 발대식을 통해 복지관의 자원봉사자로서 자부심과 소속감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